챔피언 2대0 깔끔하게 해줘. 나 피파하러 가게. 아, 이벤은 좀 신기하긴 하다. 캐트레시 이거는 솔랭에서 좀 많이 나오는 구도이긴 하다. 그거 근데 그러니까 루시안이 압데시 쓰면은 그러니까 잘못 쓰면 죽거든요. 애쉬한테서도 그렇고 캐트한테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잘못 들어가면 끝까지 그러니까 애쉬가 끝까지 따라와서 죽여가지고 좀 다이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즈도 그냥 라인 주도권 있는 푸시 조합 잡고 미드 밀고 안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 바텀 다이브 압박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턴 소모 많이 시키겠는데. 바텀이 딜교환이 맵거든요. 근데 앨리스도 탑이나 바텀이나 라인 상황에서 피가 반피 이하로 줄어들면 킬 캐치가 너무 좋아서 갱할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조합이고 바텀 서로 좀 흥미롭긴 하네. 아, 바텀 다이브가 너무 잡힐 것 같은데. 광덕은 바텀 못 버틸 것 같은데. 반 갈리면? 와, 근데 티원이 그러니까 1레벨에 뭔가를 시도하는 걸 보는 게난 처음인데. 이득을 많이 보고 시작하는데 티원. 아, 이거 세트도 밀고 오는데? 뭐 어떻게 막냐? 포킹하면서 1렙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라인을 이렇게 만든 거여서. 이거 근데 너무 준비한 대로 다 되는데? 이득 많이 받는데? It's doomed. Good luck, guys. I'm pushing mid. 상혁아. 와, 근데 루시안이 너무 못했는데? 뭐야? 앨리스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랬나? 와, W, 아, E 늦게 쓴거 좋았다. 그냥 CC 연계. 아, 근데 뭐 저건 기본이죠. 이런 조합할 때는 세트가 본대 자주 붙어야 돼서 결국 뭐 지금 라인전 운영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와 게임 터졌는데? 너무 준비를 잘 해왔는데 그냥? 그냥 미드 정글 주도권 있는 걸로 그러니까 바텀까지 주도권 있는 거 해서 그러니까 바텀 다이브 계속 가는 거는 원래 있던 운영이어서 그냥 세트 나왔을 때그 바텀 조합까지 봤을 때 그냥 빅토르를 안 했어야 됐나? 그냥 근접근접이나 뭐가 됐든 그냥 맞춰서 그냥 바텀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챔프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와, 이게 결국엔 세주안이도 탑에 아 바텀에 계속 따라가게 돼가지고 탑이 1대1로 놓여지는 것도 크다. 너무 편하게 압박하네. 세주 계속 보이니까 캐넨도 어디까지 설계한 거지 티원? 그 뱀픽이라던가 이런 운영이라던가 누군가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어? 뭐야? 말이 돼? 와, 이게 이걸 잡네? 맞춘 것도 되는데 맞춘 걸로 인해서 잡은 것도 너무 큰데? 와, 저것도 Q를 쓰고 맞아서 그 응수가 없었던 걸 콜했나? 하, 응수가 없었던 걸 설마 캐리어가 봤나? 탑에서 응수 쓰는 걸 봤나? 솔직히 라인전 하다가 얘 응수 빠졌다라는 콜을 해서 애쉬곤까지 불렀을 것 같진 않은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그냥 캐리어가 그냥 화면 보다가 탑 화면 보다가 응수 빠진 거 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전략을 누가 얘기하는지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공로인 건데 누굴까? 난 임재현일 것 같아. 아무도 모르지. 선수일 수도 있고. 아니! 아니! 도전계까지 뭔데? 아니! 아니, 도전계 앨리스 코치 뭐야 이거? 그냥 선체로 눈 뜨고 죽었는데?
이게 궁금하지? 저런 슈퍼플레이를 누구 입에서 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아 이거는 게임이 너무 터졌다. 어 풀숲 맞았어. 저게 죽어? 야 이거 죽어야 돼? 와 너무 억울한데? 와 세트 이거 세주안이 데리고 가서 스킬가 안 나오게 하려고 악독하게 또 악독하게 하려고. 여기서 게임 끝나겠다. 아 세트 위치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세트가 저기 있으면 퓨러가 막 잘하긴 하네. 더 작업했어 그동안. 와 아니 이게 앨리스가 딜이 너무 세. 노플 남이 없죠? 저런 거 풀 체크는 됐을 거고. 어 이거는 좀 너무 까본 거 아닌가? 캐리야? 살면 인정. 설명 내가 평생 따거를 못 줬어. 아깝네. 평생 따거권이었는데. 와 텔이다. 와 궁 써서 이속 증가해서 빼는 거 봐라. 야 진짜 그냥 너도 악독하구나. 바람 영혼으로 궁 써서 이속 증가시켜서 빼네. 그러니까 롤 할 때 나 진짜 어떻게든 살고 싶으면 진짜 그냥 무슨 수를 다 써서 빼긴 해. 진짜 살고 싶었나봐. 와 터렛 깨는 것도 빠르네. AD 캐넨이라. 어? 와 이거 타워 깨지면서 다이브인데? 와 근데 이게 세트 W가 그냥 막 튀게 맞아가지고 루시안이 그니까 딱 끝거리에서 맞아서 죽었네. 와 네이티켄은 진짜 약하다. 깔끔하게 끝났네요. 근데 저 오늘 쿤이 풋살 할 때 왔거든요? 진짜 컨셉이 아니라 얘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게 막 경기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얘 대기 시간에 진짜 막 롤 보고 있더라? LCK 같은 거? 공부하고 분석한다고? 진짜 쿤이는 진짜 얘는 진짜 국밥이야. 진짜 맡기면 열심히 해. 어? 잠깐만 T1 이번 시즌 처음 퍼플이 아니야? T1 첫 퍼플입니다. 나 불독 이 친구 아는 것 같아. 내가 있을 때 그 챌린저스 있던 친구예요. 약간 문타라 닮은 친구였다고. 마오카이가 좀 궁금하네요. 마오카이가 블루에서 되게 많이 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마오카이를 밴을 할지 살아있으면 또 먹을지 그게 궁금하긴 하다. 이러면 유미인데? 이러면 유미 11호 아니야? 어! 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캐틀 서폿을 연습한다고요? 아오 바로스 믿을 수 있구나. 진짜 어지럽다. 와 뱀픽이 진짜 어지러운데? 무조건 초반 전라인 압박인데 T1은? 조합이? 나는 정글이 제이스 쪽 그냥 탑종선 타는 게 맞다고 본다. 와 이거 웨이브 또 모아서 미는 거 봐. 이러면 진짜 마우카이가 탑동선 탈 수가 없는데? 와 보호 막히는 거 뭔데? 와 진짜 그냥 뭐 되게 게임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되게 사드론? 사드론 같아! 어 탑동선 타네요 세주안이. 제가 말했죠 탑동선 타는 게 좋다고. 와 이거 이번엔 전파는 탑에서 아 그러니까 바텀에서 혼쭐 냈으니까 이번에는 탑에서
터트리겠다. 아, 너 죽었는데. 어, 최철훈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이스는 나오기 전이라 모르는데 너무 수동적인데 조합이 미드 정글에서 탑 바텀이 계속 버텨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항상 티원이 먼저 선택하는 게 좀 크다. 어? 힐이 있어서 다이브 각은 아니에요. 이게 다이브 같아? 야! 캐리야 살았어? 절대 절대 쉬운 다이브 아니었는데. 근데 아, 왜 이렇게 아쉽냐? 이거 그냥 풀만 빼고 그 타워 깨는 게 이득 아닌가? 이거는 광동이 그냥 커버 오는 게 다른 쪽을 뚫을 만큼 템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커버 오는 거. 아, 망했다. 아, 근데 클린즈가 없어 제리. 아까 써가지고. 아니 그 아까 그거 왜 갔을까? 아, 뭔가 진짜 너무 아쉬운데 제리가? 그러니까 클린즈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면 몰라. 어, 나이스. 어, 아, 이거 못 잡는 거면,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이 광둥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버릴 거 못 버리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전령도 기웃기웃 하는 게 그냥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기웃기웃 할 이유가 없는데, 절대 못 막는 전령인데. 진짜 차라리 그냥 오른쪽 강가에 그 시야라도 다 쓰고 집을 가던가. 기웃기웃 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 근데 프로 경기에서는 그게 진짜 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상대가 용자리 먼저 잡는 게 말이 안 돼요. 전령에 턴까지 썼는데 같은데. 아, 포킹 좋다. 아, 이건 좋다. 이윤형 좋다. 용 안 하고 그냥 포킹하는. 어? 용은 잘 쌓아놔서 살짝 오드롬? 와, 바텀 이거 걔 억지까지 깨겠는데? 클린즈라도 빼야지. 오케이, 클린즈 빼놓는 거 좋고. 자, 칼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불쌍하다. 아, 너무 압박이 심할 것 같아. 아칼리가 한 번 실수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 게임 끝나는데, 아칼리가 뭐라도 하려면 아칼리가 해야 돼서. 아, 저피로 싸우러 가야 돼. 어, 근데 다 묶였는데? 위험한가? 아, 어, 자발 나갔어. 이거 넘으면 제이스한테 죽죠. 아, 근데 이거에 한 명밖에 안 죽어? 아, 근데 그냥 결국 그냥 지금 이상형이 너무 국밥이다. 그러니까 챔프도 그렇고. 아, 텔로 게임 끝내러 가는 거 봐. 게임 재밌게 하긴 했다. 어, 에? 게임 안 끝내고. 아니, 너무 노는데? 아까 캐넨으로도 아플래시 하더니. 나는 내가 티원에 있었을 때 저런 건 진짜 상상도 못 하는데. 정균이 형이었으면, 어우. 자, 잘 봤습니다. 캐틀 서폿은 모르겠다. 토요일엔 안 하겠지? 아무튼, POG 안 보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 이상형이 받을 것 같아.
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